오늘의 말씀은 발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수전절은요, 실은 성경적으로는 생긴 명절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 성경에 있는 명절이 아니라, 실은 여기 BC 165년경에 이 수리아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성전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학대를 했어요. 어떻게 학대를 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제물로 돼지로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예배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안식일도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났냐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카베오 투쟁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사건이었는데, 이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서 이거를 명절로 삼았는데 이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이 생긴 지는 이 BC 아까 165년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 따지면 약 거의 200년 가까이밖에 안 되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어렵게 시작하면서 이건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마음 속에서 이 수전절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실까요? 실제로 이 수전절과 비슷한 것이 사건이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한 솔로몬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실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가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에요.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봉헌 예배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이 역대하 7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함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네,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요한복음 이제 10장의 사건은 바로 수전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바로 그러한 때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4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좀 마음에 끄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수전절에 누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 맞다면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에게 밝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눈먼 맹인을 기적을 일으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메시아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무엇을 먼저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지난 시간 설교 기억나시면 예, 맞아요. 믿음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상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메시아임을 공표하자 이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하려고 했다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사실 유대인들은 그 수전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는데 그런 만남을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 확대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유대를 떠나 믿음을 찾기 위해 요단으로 건너가셨다. 예수님은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 원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9절과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믿음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을 찾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시고자 하였을까요? 실은 요한복음 10장 사건을 이어져서 바로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실은 예수님께서 며칠을 지체하셨습니까? 3일을 지체했어요. 나흘이라고 얘기하죠. 3일을 지체하셨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요 이 3일이 중요한 사건이었더라고요. 이 유대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죽은 개인의 영혼이 3일 동안 여기 육체와 배회하다가 3일이 지나면은 아예 떠나버린대요. 그렇게 믿었대 유대교들은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부활의 희망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3일에 대해서 3일이라는 지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요 기뻐한대요. 며칠이 돼서 기쁘대요? 예, 3일이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 완전히 없어서 기쁘대요. 인간적인 희망이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쁘대요. 왜 그렇대요? 왜 3일이 돼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로 무엇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냐면은 완전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누가 달려옵니까? 누가 달려왔습니까? 네, 마르다요. 여러분, 마르다가 달려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오늘 마르다의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절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요 예수님 오자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실은 속상했어요. 예수님이 3일 전에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동안 봐왔던 게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살리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또 사랑했던 나사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얘기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섭섭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게 마르다한테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마르다가 이 자기 여동생 미워하는 거에서 마르다가 참 뭐 이렇게 신앙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까? 3일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러나 원망스럽고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요 실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있었지만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